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7월 14일 목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망자 현황입니다. 7월 14일 0시 기준 경기도 누적 사망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명 증가한 6,286명입니다. 7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사망자는 12명입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7월 14일 0시 기준 경기도 누적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만 635명 증가한 506만 3,892명이며 전체 도민 누적 확진률은 36.4%입니다.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3만 3,434명으로 전주에 1만 6,613명 대비 1만 6,803명 증가하였으며 하루 평균 확진자는 4,776명입니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3,744명으로 전주에 2,012명 대비 86%인 1,732명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11% 수준입니다. 도내 주간 신규 확진자는 6월 2주차 1만 2,470명을 기록한 이후 3주 연속 증가하였고 지난주 대비 일주일 사이에 약 2배가량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6차 유행이 현실화되는 상황입니다. 7월 1주차 국내 감염 오미크론 BA5형 변이 검출률은 전국이 23.7%, 수도권이 40.4%로 3주 전에 6월 3주차에는 2%, 4.4%에 비해 10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높은 전파력을 가진 BA5형 변이가 급격히 확산되고 시간 경과에 따라 예방접종 면역이 감소하면서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에 전국 1일 확진자 수가 최대 20만 명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17시 기준의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1,974병상입니다. 현재 315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16%입니다. 다음은 재택치료 운영 현황입니다. 7월 13일 18시 기준의 도내 재택치료 환자는 4만 2,656명입니다. 재택치료 대상자 중 집중관리구는 1,201명이고 일반관리구는 4만 1,455명으로 9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재택치료 중에 병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100명이며 2만 7,342명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기존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을 모두 통합한 호흡기 환자진료센터는 도내 2,865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호흡기 환자진료센터 중 코로나19 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 진료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1,319개소입니다.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와 원스톱 치료기관 현황은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 또는 코로나19 누리집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7월 14일 0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181만 6,024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87.6%입니다. 3차 접종자는 1,170만 480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86.8%입니다. 4차 접종자는 99만 477명으로 이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95만 4,371명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2만 3,665명이 4차 접종에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재유행 대비 및 고위험군 중증 사망 예방을 위해 4차 접종 대상을 50대 연령층, 18세 이상에서 기저질환자, 장애인, 노숙인 생활시설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접종 예약은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하거나 당일 접종으로 가능하며 지자체 콜센터를 통한 전화 예약도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 및 당일 접종은 7월 18일부터 가능하며 예약 접종은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정부는 4차 접종 공고 대상을 현재 80세 이상 연령층에서 4차 접종 대상자 전체로 확대하여 적극적인 중증 사망 예방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내 4차 접종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3차 접종군 대비 4차 접종군의 감염 예방 효과는 20%, 중증암 및 사망 예방 효과는 50에서 53%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재 백신은 감염 예방 효과가 낮고 지속 기간이 짧으나
중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50% 이상으로 단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변이 유행에도 불구하고 현재 백신의 중증 사망 예방 효과가 유지되므로 고위험군 선제적 보호수단으로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4차 접종 대상이신 분들께서는 4차 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직 기초접종과 3차 접종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도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코로나19 외래진료 진료비 본인 부담 관련입니다. 7월 12일부터 코로나19 확진 이후 증상 발현 등으로 동네 병원에서 외래 처방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은 약 5천원에서 6천원 수준으로 약 처방을 받는 경우 약국에서 약제비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코로나 치료제 등은 계속 지원되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방안입니다. 정부는 확진자 증가, 감염 재생산 지수 상승 등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우려 방안 대응을 발표하였습니다. 재유행 대비 방역 대응 목표는 일상 회복을 유지하면서 위중증 사망 등 피해의 최소화입니다. 먼저 4차 접종 대상을 50세 이상 등으로 확대하고 먹는 치료제 추가 확보 및 신속한 처방을 위해 종합병원 병원급 호흡기 환자진료센터에서도 원내 처방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통해 사회 경제적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치명률 증가 등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감염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부분적 선별적으로 거리두기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 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의 경우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유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제검사 주기를 확대 조정하고 대면 면회를 제한하는 등 방역수칙을 재강화할 예정입니다. 유증상자가 검사 진료까지 받을 수 있는 호흡기 환자진료센터를 지속적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고 원스톱 진료기관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재유행 방역 의료 대응 방안에 맞추어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체계로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재정비하고 감염 취약 시설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먼저 현재 확보한 돈의 원스톱 진료기관 1,319개소를 활용하여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 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신속하게 가능하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 해제된 중증 병상에 대해서 전담 병상 전환을 준비하고 생활치료센터 예비 시설을 지정하는 등 위중증 환자 증가에 대해서 지금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단계별로 보건 인력 및 행정 인력의 동원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염 취약 시설의 경우 도내 취약 시설 4,174개소와 시군 보건소 간 한 라인을 가동하고 52팀 447명 규모의 도 보건소 시설 간 합동 전담팀을 구성해 집단 감염 발생 시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또한 팀별로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된 기동 전담반도 46개 의료기관 69팀으로 운영하며 요양시설 등에서 현장 대면 진료로 확진자의 중증화 및 사망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마스크 장갑 등 방역 물품 지원, 감염 취약 시설 대상 교육 및 현장 컨설팅 실시, 고위험군 4차 접종 집중 관리기관 운영 등 감염 취약 시설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고위험군을 보호하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는 이외에도 여름철 관염 확산 방지를 위해 관광시설, 종교시설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여름휴가 방역수칙을 포털사이트,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도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